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프렌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냥 제일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자, 일단 흰색 프렌치 중에 저희가 이제 펄을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일단 라인이 제대로 따지는 잇츠 화이트 1번 통젤 우리 포니를 이용해 가지고 프렌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여기 안에 있는 꽃 받침을 없앴어요. 저는 그게 좀더 편해서 그냥 다 받침을 없애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프렌치 라인을 그릴 때 조금 더 깊게 그리려면 좀 낮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완만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은 좀더 완만하게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 스타일에 맞게. 프렌치는 우리 지금 사선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있어요. 사선을 이용해서 라인을 꼬리까지 뾰족하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프렌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위에 펄이 가득 올라갈 거기 때문에 투콧을 해주셔도 되는데 원콧만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샵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번만 이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요거는 폴링인유라 그래가지고 저희 단품 펄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얘가 생각보다 정말 이뻐요. 그래서 뭐 샤이니지로 요거 폴링인유 샤이니지 안에 이 폴링인유로 이제 뭐 러프젤이나 이런 데 올려도 되게 이쁘고 해서 얘랑 지금 올럽 원래 병젤로 나오잖아요. 그걸 저는 이렇게 통에다가 부어가지고 놔두거든요. 이게 좀 편해서 그래서 올럽 아이랑 요 폴링인유랑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큐어를 하고 나왔으면은 볼럭 1번을 가지고 라인에 딱 맞게 올려주세요. 얘가 입자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잔잔한 거와 큰거 이렇게 섞여가지고 되게 안에 엄청난 반짝이들이 많이 숨어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브러쉬를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소리를 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엄마 소리를 들으셨을 건데 저희 애가 옆에 있어요. 자, 요렇게 지금 올럽 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브러쉬를 큐어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하지 말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샤이니지 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마른 브러쉬에다가 왜냐면 여기에 젤이 묻어 있으면은 끈적끈적 딸려 올라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른 브러쉬로 이렇게 살살살살 톡톡톡 쳐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장점이 뭐냐면 이 올럽 젤에 샤이니지가 워낙 얇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서 반짝임만 밖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고 나서 깊이감도 되게 있고 글리터들의 원근감도 생기는 거죠. 자, 요렇게만 누르면 옆에서 봤을 때 요철이 있는 부분만 통통통통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렌치의 펄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올럽과 폴링인유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프렌치를 하실 때 뭐든
요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단차가 아예 없잖아요. 올라온 게. 그럼 그대로 이제 뭐 약간의 오버레이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탑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약간 이게 살롱용이죠. 약간 이게 따로 큐어하고 또 하게 되면 큐어를 하고 올러블 큐어를 이 글리터를 가지고 큐어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글리터를 올리게 됐다면 두께가 생기잖아요. 약간 마른 땅에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젖어 있는 땅에다가 그냥 질펀하고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큐어 속도도 당연히 빠르고 깊이감, 펄의 깊이감도 넣을 수 있고 한 번에 이렇게 오버레이가 꼭 하지 않아도 펄을 깎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해봤자 딱두알 올라갔어요. 보세요. 패드에 두알 올라갔어요. 요두 알만 이렇게 치워주면 되는데 마른 땅에다가 샤이니지를 하게 되면 이두 알보단 더 많이 막 배드로 막 올라가요. 약간 그거가 그렇게 또 시술하다가 보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걸 또다 걷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제가 그 베이직실이에요. 베이직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탑을 하면 끝납니다. 오버레이를 그러니까 살짝 해준 거예요. 왜냐면 프렌치와 베드 사이에 단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차만 살짝 없애준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시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정말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얼굴을 많이 안 비추고 하잖아요. 뭐 얼굴이 중요하겠어요. 이런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얼굴을 좀더 비춰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저희가 편집을 못해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이제 동영상에 보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이제 힘도 얻고 응원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원장님들 번호를 알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손 지금 오른손 진짜 장난 아니죠. 일 많이 한거 티나죠.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프렌치를 요런 식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놓으면 진짜 이쁜데 이게 화면에는 다안 담기네요. 그래서 요런 프렌치 스타일 손님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눈꽃 같은 거라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겨울에 또 아트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이 색깔 아니더라도 올럽에 있는 색깔 모두 가능하고요. 그러고 또 글리터들도 저희가 샤이니지도 색깔별로 다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미경화에도 사용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점.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연락 항상 주시면 되고 저희가 센터가 이전을 해요. 그래서 이전을 하면 놀러 한번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